그 저희 아버지가 스텐트 시술 한 거를 직접 이제 봤었거든요. 오, 그래서 스텐트는 아는데 아니, 인조 혈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게 바로 인조 혈관입니다. 이거는 인조 혈관이에요? 네. 네. 아, 주머니에서 너무 쉽게 꺼내줘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사람 몸에 넣는 거예요, 선생님? 야, 고무줄 같이 생겼어요. 그래, 풍선 그거 끼는 거 같아요. 네. 인조혈관은 1950년대에 개발이 됐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섬유 조직으로 만든 인조혈관이 있고 하나는 이제 PTFE라 그러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섬유 재질로 만든 데크론 인조혈관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새 최근에 넣고 있는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야,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 저희 네, 좀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와! 진짜로? 멜로디요. 아, 멜로디 빨리 보는 것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생김새가 똑같아요. 약간 한성도 있고 약간 종이 재질 같기도 하고 부직포 같기도 하고 키친타올 같은 느낌이 그죠? 너무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너무 궁금해요. 와. 만져. 우와. 네, 최근에는 이제 스텐트 시술과 이제 인조혈관을 같이 시술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수술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심장에 넣는 스텐트는 3mm 정도 되는 작은 스텐트인데 이 대동맥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2cm에서 4cm까지 아주 다양한 크기로 조합이 돼서 넣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혹시 그 훔쳐오시진 않으셨죠? 네. 이거는 보여주기 네.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아니 왜냐면 진짜? 제가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네.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네. 이게 급히 필요해서 달라 그랬더니 비싸서 안 꺼내주더라고요. 맞아요. 적잖은다. 드라마에서. 근데 선생님이 비싼 거 같은데 네. 그냥 네. 가져오셔가지고 아니, 네. 그냥 메인 교수님이시니까 아, 그래도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메인 교수님들이 분이에요. 병원 적자내거든 수술 열심히 하고 이 환자는 안 돼 그래도 무조건 받아서 막 수술실 들어간단 네. 말이야 내가 드라마에서 봤어요 선생님 네. 네. 이거 비싸는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 그라프트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 네. 이 친구요? 네 1000만 원이요? 네. 진짜? 이게 다 급여가 돼서 하기 때문에 네. 환자가 직접 내는 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게 몸에 다 들어가요? 이 혈관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치에서 양쪽 이렇게 다리로 가는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진 혈관이고 사이즈가 13mm에서 20mm 정도까지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명치에서 가니까 네. 다리까지 가는 다리 거야. 그러네 이렇게. 명치에서 가니까. 와 이게 진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궁금한 게요. 네. 넣었을 때 이물감은 없나요 전혀? 처음에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에서 적응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몸에 이게 들어가면 네. 이물감이 있겠지. 막 속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아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관이 이게 노화가 시작돼서 늙잖아요. 그치. 누구나 똑같이. 그렇다면 이 늙은 혈관을 그냥 모조리 싹 다 인조 혈관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다 새 걸로. 견적이 많이 나오겠다. 견적이 몇억 나오겠다. 몇억 나오겠어. 저게 1000만 원인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술로 온몸의 모든 혈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조혈관은 치료가 꼭 필요한 심한 부위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의 이제 노화는 어느 한 혈관만 이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그렇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혈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심한 부위를 찾아서 거기에 문제가 일으켰을 때만 저희가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인조혈관은 자기 혈관보다는 기능이 떨어지고 더 빨리 노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노화한다고요? 이게? 인조혈관도 이제 수술 이후에 꾸준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조혈관 또는 지금 보여드린 스텐트 그라프트는 네. 비교적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기간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그 한계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얇거든요. 이게 찢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이거 시술을 사용하는 전후로 이제 출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위에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스텐트나 수술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합병증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조혈관을 넣는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치과 치료 같은 거 받으실 때 박테리아가 몸에서 일시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꼭 예방적 항생제를 드시면서 하셔야 그런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키 박사님, 그러면 혈관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혈관의 노화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태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피가 흐르게 되면 그 안에 압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단력이라는 마찰이 작용하면서 혈관이 노화가 시작되겠습니다. 와, 바로 시작되는구나. 태어나자마자 노화가 시작되는 거네요. 이건 몰랐네요. 아, 무섭네. 충격적이다.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20대에서 30대부터 혈관이 서서히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혈관 노화는 아래 그래프처럼 완만하게 진행되는데요. 다른 그래프는 그보다 더 혈관 노화가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를 조기 혈관 노화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누구나 늙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혈관이든 피부든 천천히 늙고 싶은데 조기 혈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윤성민 씨 고지혈증 있으시죠? 아니, 뭐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다 아시나요? 네, 윤성민 씨가 알고 있는 고지혈증 역시 혈관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혈증의 원인은 뭘까요? 콜레스테롤이죠.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건데요. 그 콜레스테롤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액 내에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산화 스트레스,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게 돼서 혈관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원인자들이 많을수록 이게 서로 중첩이 돼서 혈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사진 속에 이제 원인자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제 혈관 질환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주범은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보통 정상인 사람의 4배까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혈관에 안 좋은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은 3배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2배, 그리고 이제 노인인 경우에 나이가 많이 드시면 혈관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2배 정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당뇨가 있고 흡연을 하게 되면 4 곱하기 3 그러면 다른 정상인보다 12배 많은 혈관 질환을 갖게 돼서 이렇게 곱하기로 하면 이렇게 많은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 혈관 노화를 최대한 늦춰서 이 혈관 이식하지 않고 좀 혈관을 지키는 방법 없을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철저한 관리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평소에 이제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을 받으면서 이제 꾸준히 자기 몸을 지켜야 되겠고요. 요새는 혈관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이 있는 병들은 혈관검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주치를 꼭 잘 만나서 그분과 상의해서 본인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를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